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Teen Time Story는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목이 나와 있네요. Florida Beachfront Condo Collapses라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있는 콘도가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죠. 벌써 꽤 됐는데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단어 표현 보도록 할까요? debris입니다. 여기 s는 여러분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debris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debris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파편, 잔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어 표현 볼까요? The remains of something that has been destroyed. 뭔가가 destroyed 되거나 broken 되고 남아있는 잔해들, remains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번째, unaccounted for. 자, 여기 for까지 써줘야지 의미가 여러분 됩니다. unaccounted for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가 셀 수가 없어 확인이 안 돼요. 실종된 걸 얘기합니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t knowing where things or people are. 그게 소재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의미로 unaccounted fo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frantically 이런 frantic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정적인 굉장히 미친 듯이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얘기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써있죠. In an uncontrolled way라고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자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미친 듯이 열렬하게 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극한 감정을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기사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최근에 이 마이애미의 그 바닷가에 아파트가 무너진 그 사고가 나서 난 후에 많이 이제 게재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A beachfront condo building partially collapsed in a small town near Miami, Florida on June 24th. 지난 6월 24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바닷가에 있는 한 아파트 빌딩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거죠. Partially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The building collapsed killed at least one person and trapped others in massive piles of building debris and rubble.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기사가 쓰여질 시점의 이야기고 지금 선생님이 이 슈팅을 찍는 거를 7월에 하고 있는데 7월 중순에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지금 시점으로는 뭐 이 실종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사망자로 올렸죠. 자, 일단 이 기사가 쓰여질 시점에서는요, 이 빌딩의 붕괴가 적어도 한 명을 사망자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파편과 그 다음에 rubble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 자갈 같은 건데 그 돌무더기 이렇게 돌 같은 것이 이제 시멘트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돌 조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 속에 갇혀 있는 곳으로 이제 됐죠. After the collapse. 자, 이때 이 collapse는 명사 형태가 되겠죠. 붕괴, 여기는 붕괴했다 라고 동사로 쓰였습니다. 붕괴 이후에 first responders, onlookers, and rescuers pulled out dozens of survivors. 자, 붕괴 후에 first responder라는 건 응급처치 요원 되겠습니다. 응급구조대원, 구조대원하고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대원들이 수십 명의 생존자들을 이제 끌어냈습니다. 구조를 해낸 것이죠. Fortunately, rescuers continue to search for survivors for days. 수일간 이 구조대원들은 계속 생존자들을 찾고 있고요. The building was 12 stories high, 12층 높이의 건물이었군요. And fell at around 1:30 a.m. 새벽 1시 반이니까 또 자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또 구조가 사상자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새벽 1시 반에 무너졌다고 하네요. Currently, there has only been one death recorded.
However, there are over 100 people still unaccounted for, which has left many worried that the death toll could rise sharply.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썼을 시점에 현재가 되겠습니다. As of 몇 월 며칠이겠죠? 뭐 June something, I guess. 자, 한 명의 사망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까지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라는 거죠. Accounted for.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뭐라고 걱정을 합니까? 사망자 수가 바로 급등할 거다. 완전 확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 예상대로 안타깝지만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Officials are still trying to determine how many people were left inside during the tragic collapse. 이 비극적인 붕괴 사고 동안에 도대체 몇 명이나 건물 내부에 있었는지 그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About 130 apartment units were affected by the collapse and by the next morning 35 people had already been pulled out of the rubble. 자, 130개가 되겠네. 그 아파트 유닛이 영향을 받은 그 아파트 유닛은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붕괴 직후 다음날 35명은 그 돌무더기 폐허가 된 그 자가 더비에서 이제 구조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Responders are working long and endless shifts to try and recover as many people as they can. 자, 구조대원들이 되겠죠. First responders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shift라는 거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24시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길고도 끝없는 근무 시간 동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Miami governor has promised that authorities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save lives.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st. 자, 마이애미 주지사는요, 이 당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절대로 이제 멈추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는 거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Surrounding hotels helped by housing some of the displaced victims.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주변 호텔들은 여러분 이제 구조는 됐지만 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재민이라고 하죠. 내가 있던 집에서 강제로 못 지내고 나가게 된 상태를 displaced라고 하는데요. displaced victims라고 하면은 이재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President Biden has also promised federal aid to help with the recovery effort. 자, federal이라는 거는 그 state 차원이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Of course, 뭐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그 노력들, 그죠? 복구의 노력을 위해서 연방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While the building does keep a list of the active residents, it does not keep a list of who has gone in and out of the building. 그렇죠.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 건물에서는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자, 어떻습니까?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 뭐 가족을 방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딜리버리 하러 배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건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This has made the effort to locate everyone quite difficult.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구조를 몇 명 했으면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드나드는 사람까지 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걸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Trying to find friends, neighbors, and loved ones has been described as a nightmare. With residents and survivors frantically calling others in hopes that they will pick up and confirm their status.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frantically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친구, 이웃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려고 애쓰는 이 상황. 내 가족이,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남편이 거기 rubble, debris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정말 이러한 과정 자체는 좀 nightmare라고밖에 묘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악몽과 같은 시간이죠. 자, resident survivors. 이제 생존한 사람들은 자기만 살아나왔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친구들이나. 그리고 거주민들이 아주 미친 듯이 전화를 하는 것이죠. 뭐 있니 나왔니 이러면서 어떤 가운데 자 그들이 정말 자기가 전화하는 neighbor, loved ones, family members가 전화를 픽업해서 나 지금 어떤 상황이야 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다. 자 이거는 지난 6월 24일에 있었던 사건 직후에 쓴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의 퀴즈 타임 보도록 할까요? 네. 100명이 넘는 사람들 미확인 상태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 위치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라는 거를 우리가 unaccounted for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넣어볼까요? There are over 100 people still unaccounted fo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싱되었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물건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